어떻게?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거 이제 문항하고 네. 읽어주시면서 문항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못 참죠, 절대. 뭐 답장을 안 하는 거라도 일단 지워야 돼요. 1 떠 있으면 이상해요. 잘 안 쓰는 어플인데 막 떠 있으면 그냥 지워버려요. 종합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친숙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뭐 이거는 당연히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잘한 거.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노코멘트 하고 누를게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노코멘트 할게요.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응을 잘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의욕적이죠? 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좀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100%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상대가 우기고 있으면 논쟁에서 이겨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서로 기분 안 상하는 게 맞습니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받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보통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니요, 즉흥적인 걸 좋아해요. BCN 때도 한번 잡아서 가고 그러니까 자주 가고 싶은데 이제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여기 하면 바로 가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저희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체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진 않아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판타지나 무협 좀 많이 읽었어가지고 네, 지금도 가끔 심심하면 읽고 영화 진짜 많이 봤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추천받고 봤던 영화가 있어요. 러덜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다들 모르는 영화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홍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상대방의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제어는 잘하는 것 같아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합 전에 이제 방망이 들고 이제 장난치면서 뭐 홈런 하나 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나가서 쳤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들 가끔씩 하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내성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앞에 나서는 걸 잘 못해요. 종종 네.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제지를 제공합니다. 처리하라고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 동안 느낍니다. 힘들지 않나?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잘 못해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이 보는데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걸 더 좋아해서 뭔가 숨겨진 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냥 재밌게 보는 걸 더 좋아하죠. 네.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ISTJ A 혈액형이나 MBTI 결과들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계획적이면서 네. 즉흥적인 걸 싫어한다. 일할 때는 계획적인 걸 좋아하고 여행 다니고 이럴 때는 즉흥적인 걸 좋아해요. 나
남의 TMI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사는지에 대해 좀 궁금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굳이 가깝지 않은 사람들의 사생활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약속 어기는 걸 좀... 아, 제일 싫어요. 적어도 한 15분, 10분 전에는 가 있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내는 편. 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끝내야죠.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 네. 근데 그게 좀 좋지 않아요? 뒷끝 없이 그냥 할 말 하고 말고. 남들이 속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티가 많이 나는 편이라 가지고. 사람 많은 곳 가면 기가 빨린다. 맞아요. 티라이나 어디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다 이러면은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 내 얘기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남 얘기 들어주는 것도 안 좋아한다. 내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남이 어떤 남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친한 사람이냐 별로 안 친한 사람이냐. 그리고 문제 해결에 과거 경험을 잘 적용하는 편이다. 네, 그렇죠. 투수라는 직업은 다들 그럴 것 같아요. 타자 때 맞으면 다음엔 왜 맞았지 생각하고 다음에 또 승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결이 제일 다른 사람은 한 명 있어요. 한현이라고. 말이 많아요. 뭐 묻지 않은 얘기까지 다 해요. 갈 때 빼고 항상 입을 쉬질 않는다. 먹고 말하고. 낯을 안 가려요 일단 사람이. 그런 게 좀 부럽긴 하죠. 친화력이 좋으니까. 태훈이 궁금해요. 세 보이기도 하고 착해 보이기도 하고 좀 잘 이상해요. 저도 방금 생각하면서 나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